후엔바라님, 이 유적인가요? 지혜의 샘이 있다는 장소가. 그래, 여길세. 떨리네요. 정말 이곳에 미미르가 있을까? 할아버지! 준비 끝났어! 어, 그래. 그럼 슬슬 가보자꾸나. 잘 다녀와, 아이샤. 몸 조심하고. 걱정 붙들어 매셔. 난 천재 마법사님이니까. 아이샤,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렌다르 일족의 사명은 특별하단다. 그중 가장 중요한 유적물이 미미리의 반지라는 건 알고 있지? 할아버지. 이번 유적엔 그 미미리의 반지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단다. 발자국? 언제부터 있었지? 아이샤, 내 말 듣고 있는 게냐? 어? 미안, 할아버지. 잠깐 딴 생각하느라.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? 녀석, 이렇게 산만해서야 원. 우와! 어. 진짜 크다! 역시 예상대로 보통 유적은 아닌가 보구나. 문도 숨겨져 있고.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니 각자 문을 찾아보자꾸나, 아이샤. 네! 이상해. 어디에도 문이 없는데? 벽은 온통 문자투성이지만 문에 대한 단서는 없고. 아까 봤던 발자국이잖아? 엄청 큰 동물 같은데? 혹시 유적에서 빠져나온 건가? 따라가면 문이 나올지도. 믿자야 본전이지. 마법으로 새긴 비석이다. 고대어로 적혀있지만 이 정도는 간단히 읽을 수 있지. 어디 보자. 성스러운 수호자의 아래 가장 중한 장소를 담아두니 자격을 지닌 자 진실을 얻게 될 것이다. 뭐지? 갑자기 비석에서 빛이. 잠깐만, 휩쓸리겠어. 아이샤, 아이샤, 어디 있니, 아이샤? 아니, 이 녀석 어딜 간 거야? 아, 참. 정신을 잃었었나? 여기가 어디지? 깜짝이야! 엄청 크잖아! 자고 있는 건가? 가만히 있네. 어? 아니야. 차가워. 숨도 안 쉬고. 가여워라. 부디 좋은 곳에 갔기를. 뭐야? 아, 잠깐, 지금 뭔가가 훅 하고. 물컹? 머리에 뭔가가 달려있어? 신성함에 기대어 부정을 몰아내고
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무로 돌아가노니. 역시 안 먹혀. 신수여서 정화마법은 안 통하나 봐. 낭패다. 이게 뭐야? 천재 마법사님이 모양 빠지게 신수에게 쓰이고. 그렇다면 나가서 할아버지한테 쫓아낼 방법을 물어봐야겠는데. 어디로 나가야 하지? 여긴 분명 유정 내부일 거야. 그 비석이 입구였던 게 분명하고. 방금 뭐지? 야, 당장 나와! 이건 내 몸이거든! 너 들리지? 빨리 나오라고! 어디로 가는 거야? 통로? 유적의 입구인 걸까? 야, 잠깐만! 뭐라 가는 거야? 있나? 뭐 미쳐야 본전이지. 너 지금 같이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야? 그럼 가자는 데까지 가면 떨어질래? 어? 진짜? 긍정하는 건가? 좋아. 뭐 나야 나쁜 거래는 아니지. 덕분에 길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. 그런데 유물을 지키는 신수가 왜 입구에 있던 거지? 유물을 지키는 게 아닌가? 게다가 왜 함께 가자고 하지? 위험할지도 모르니 조심. 너 내 몸 멋대로 쓰지 말라고!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! 이상하네. 여긴 아까 왔던 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. 뱅뱅 도는 건 아니겠지? 어? 이런 곳에도 풀이? 빛이 들어온다는 증거다. 동화되고 있는 건가? 아, 이 녀석이랑 더 오래 붙어있다간 아예 고양이가 돼버리겠어. 빨리 반지를 찾아 여길 빠져나가야 해. 역시 이 유적 좀 이상한걸? 밖에서 봤을 때 생각한 구조랑 다른 것 같아. 유적이 침입한 사람의 길을 잃도록 마법을 걸어놨나 봐. 이런 유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마법사일 텐데. 그렇게까지 해서 봉인해야 할 유적이라면 역시 미미르의 반지인 걸까? 하늘에, 대지에, 태초의 숨을 불어넣어 그 숨결로 완전한 세계에 도달하리라. 우와, 엄청 넓다. 설마 여기가 유물이 있는 방? 신수 덕분에 숨겨진 길을 쉽게 찾아왔어. 그런데 저 녀석이 날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뭐지? 어? 짐승 소리다! 그것도 어린 짐승의? 알겠다. 이건 네 아이들이구나. 지금 전해지는 편안한 느낌이 그 증거야. 그래서 입구에서 죽어 있었던 거야? 거기가 아무나 만날 확률이 높아서?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부탁하려고
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고. 좋아, 내가 데리고 나가줄게. 좋아,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되겠지? 망소사! 이건! 뭐야? 파수꾼이 또 있었잖아! 시은수가 파수꾼인 줄 알고 방심했어! 위험하지만 이 정도야 괜찮아! 난 천재 마법사님이거든!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너도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텐데 약속할게. 네가 지키려던 유물 절대 나쁜 곳에 쓰이게 하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도록 해. 없네. 안 되겠다. 입구로 돌아가서 나갈 곳을 찾아야겠어. 이곳 벽에 적힌 문자를 읽어봐도 출구나 반지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. 아무래도 여긴 유물이 있던 유적은 아닌가 봐. 그런데도 파수꾼이 둘이나 있었다니 신기하네.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아. 너희들을 만난 걸로도 충분하니까. 응?
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있다니. 어? 여기도 부서진 벽이? 혹시 이 유적은 이 벽 하나를 숨기기 위한 곳이었던 거야? 어? 이건? 미미르의 반지가 있는 곳의 위치? 그렇구나. 이제야 알겠어. 이 신수가 유적에 있던 이유를. 넌 파수꾼이 아니었어. 넌 방문자들의 자격을 시험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던 거구나. 맞지? 강한 힘을 가진 유물이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거나 인도하는 역할을 그 오랜 시간 동안. 고마워, 날 믿어줘서. 유물은 꼭 찾아내 안전하게 보호할게. 네 아이들도 우리가 지켜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. 그러니 이제 떠나도 괜찮아. 유적을 지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어. 혼자 성역에 들어갔었다는 말이냐? 그 안에 미미리의 반지의 위치가 적혀 있었다고? 응, 위치는 확실하게 읽고 나왔어, 할아버지. 거기다, 네 말대로라면 이 녀석들은 성역 신수의 새끼들이란 게 아니냐? 그런 셈이지 뭐. 아, 참. 그러니까 할아버지, 이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? 이 아이들의 엄마랑 약속했거든. 그래, 그러도록 하자꾸나. 고마워, 할아버지! 내 손녀지만 정말 대단한 아이야.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구나. 혼자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니 혹시나 해서 따라가 봤는데 설마 입구를 찾아낼 줄이야. 게다가 미미리의 반지의 단서까지. 흥미롭군. 큰 수확을 얻었어. 좋아, 그럼 이대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까. 다녀와, 아이샤. 잘 다녀와. 빨리 돌아와서 모험 얘기해줘. 오케이, 기대하라고. 그럼 천재 마법사 아이샤, 다음 유물을 찾기 위해 다녀오겠습니다.